진짜 말하기 전에 좀 생각하고 좀 시차를 두고 말해야겠다라는 지금 막 간절한 다짐이 생기는데요. 그 목사님들께 혀를 잘 쓰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어요. 가정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말했더니 좀 관계가 더 좋아졌다. 오늘 사용하면 내일이 더 좋아질 그런 말들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참 많이 생각하고 느끼면서 그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말에 추임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화자에 대해서 긍정해주고 흥을 돋우어 주는 그렇죠. 맞아요. 거잖아요. 그럼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이 말에 추임새가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제 좀 정제된 언어를 쓰면은 긍정해 주는 거죠. 그랬구나. 아, 당신 그래서? 아, 그랬구나. 사실은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인정이 안될 때도 있는데 일단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랬으면 더 좋았었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저기서 또 이제 맞아, 그랬을 걸 그랬네 라고가 되는데 추임새가 빠져버리고 왜 그랬어? 라고 나가면은 당신이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이해를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누구 편이야?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순간적인 대화의 상황 속에서는 추임새를 넣어주자. 그래서 이게 너무 기도로도 연결시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맞네요. 그렇군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 없이 와닿지 않을까. 맞습니다. 맞네요. 그죠? 맞고요. 진짜요? 그런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게 돼요. 네, 너무 좋네요. 추임새를 많이 넣어보자. 그래서 그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은 무슨 노래를 제일 좋아하냐면은 잘했군, 잘했어. 이런 노래를 제일 좋아한대요. 아, 그게 정말 그 긍정해주고 추임새를 넣어주는 부부의 얘기인데, 뭐, 병아리 병아리 잡아먹어도 잘했다고, 뭐 재산 다 팔아도 잘했다고. 예. 저도 이제 가슴, 이제 막 찔리는데, 뭐 이틀 전에 우리 아내가 힘들다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 내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든지 그래서 이제, 예, 제일 좀 미안하다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공개적으로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와. 그 미안하다라는 말이 참 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랑해라고 하는 말이 관계를 제일 이렇게 회복시키고 그 격려해 준다고 그동안 알아왔는데 그것보다 더 힘이 있는 표현이 있대요. 사랑해보다 더 힘이 있는 표현이 힘들지라고 하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도 또 자식들에게도 또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지라고 하는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말 한마디가 큰 힘을 주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명을 주는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훈련하면 연습하면 좋겠어요. 네.